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지금 삼수생 올해 수능을 또 봅니다. 그런데 어떤 쪽으로 직업과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에 그렇게 공부를 썩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야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느 과로 가야 할지 과연 사주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가 이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진로 문제는 참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고작 한두 개인데 직업은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고 또 학교에도 과들이 워낙 다양한 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사주에서는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가 이런 부분을 사주 원극과 대운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 앞에 이 사주를 풀어보자 합니다. 사주에서 22세입니다. 올해 지금 삼수생입니다. 근데 사주를 보니까 정화, 정화는 음화를 갖고 태어났다. 근데 사주 구성을 보니까 사주가 좀 신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신약해도 상당히 신약하다. 신허사주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가 재다신약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 사하고 유하고 합을 해서 금의 기운이 있고 신유술 방암이 들어오니까 전체가 금의 기운 자체 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화에서 입장은 재에 해당이 되니까 재가 많아졌다. 재다 신약사주에 해당이 된다. 근데 전간에 임수까지 있으니까 금과 수의 기운 자체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 정화는 정임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예를 들면 정임 임수를 바르고 정직한 정관을 합을 내가 이제 취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것은 득관했다 그러죠. 득관. 관을 듣겠다. 그러니까 관을 취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신허,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더욱 여기서 9세에서 19세는 환경과 여러 가지가 열악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부 정말 할 수 없었겠구나. 더욱더 이때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겠구나. 이게 뭐죠? 묘상충까지를 치고 있으니 참으로 공부하고는 좀 담을 쌓지 않았느냐. 갑술대운이 들어오니까 이때야말로 이제 인수가 들어오면서 공부에 대한 기운 자체가 좀 늦공부가 시작이 됐다. 이것을 대운에서는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주에서는 늦공부 들어오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19살에서 29살, 29살에서 39살까지는 공부에 대한 글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힌트는 찾을 필요가 있다. 직업을 갖더라도 공부에 관계된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냥 다 졸업장 팽개치고 현실에 안주해서 어떤 돈을 버는 사주가 아니라 여기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돈과 개입된 돈을 벌면서도 손바닥에 책이 있다, 인수가 있다, 공부가 있다 이것을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직업도 돈을 벌어도 늘 책을 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주다. 그러니까 이 사주 또한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얘가 을사란 자체가, 사 자체가 공망에 해당이 돼요. 공망. 공망이니까 믿었던 애가 얘가 공망이 되니까 붕 뜨겠죠. 형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 하나 도움 줄 수 없다. 친구나 모든 관계에서 홀로 있다 이렇게 보겠죠. 사주가 외롭게 홀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재다신약이라는 거예요. 재다신약은 두뇌회전이 좋습니다. 머리 회전은 팍팍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끈기 마무리는 약하다. 상상력은 좋다. 그런데 술 자체가 있다. 이걸 보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공망이니까 여기에 의지할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유일한 의지처인데 이 사화마저도 사회초 갑도 가고 공망으로 가니까
얘가 크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어머니 또한 뭐냐 아무리 힘이 되려고 해도 여기서 전혀 힘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가 자기 고집을 많이 부리고 가는 유형이지 않냐 이렇게 보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직업이겠죠. 얘가 어느 과를 갔으면 좋겠느냐. 어느 과를 갔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금과 수가 많아요. 그럼 얘는 뭐냐. 인수한테 의존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사주가 신약하면 인수나 인수를 한번 의존을 해봐야 하는데 얘한테 의존하더니 전혀 쪽을 쓸 수도 없고 얘 또한 뭐냐 전혀 힘이 되지를 못한다. 그러면 뭐냐 결국 뭐냐 비견비겁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비견비겁을 보니까 결국은 정화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밖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이 세상에 나 홀로 맨 땅에 헤딩하고 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했죠. 정화가 자기 자신이 일간 자신이 용신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용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모든 세상을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과를 가야 하냐. 올해 지금 수능 지금 삼수생인데 어느 쪽 가야 하냐. 그러면 당연히 얘는 공부에 대한 글자를 갖고 있고 정화하니까 얘는 언어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내가 용신이니까 결국 뭐냐 술이니까 아하 이런 경우는 보육 아육 그러니까 아동교육에 관계된 것은 최고로 꼽을 수 있다. 아동학과 그러니까 아동학과에 가서 오히려 아이들 타자 양육해 주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죠. 타인 자식을 키워주는 직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또 그거 아니면 술이구나 곧장이구나 그럼 뭐냐 아하 뭔가 글을 쓰거나 작가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걸 이야기해요. 작가 이건 괜찮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상상력, 공상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 거기다가 재다신약이다 그러니까 뭐냐 헛생각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화의 고지만 또 얘 또한 뭐냐 금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 토, 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 글을 써도 충분히 괜찮은 글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일반 작가는 워낙 배고프니까 뭔가 약간 그쪽 분야에서 세분화시켜서 뭔가 하나를 특성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괜찮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얘는 얘를 찾아라 보건 쪽으로 가자. 그렇죠? 보건 행정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치료에 대한 분야 방사선 화학 이런 쪽에 관계된 것은 다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결국 책과 관계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감목 자체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는 오히려 유아교육 쪽이나 가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을 키워주고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작가 쪽으로 가서 광고 쪽 광고하니까 광고, 영상 이런 쪽으로 통해서 어떤 방송 작가 쪽으로 나가도 괜찮다 설명할 수가 있고 보건 쪽 치료 그러니까 방사선 이런 쪽에 관계된 것은 이 사주에서는 충분히 한번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안 좋은 사주도 그 자신의 그 특성에 맞는 분야를 갔을 때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끈기가 약하고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드문데 이렇게 있을 경우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을 가게 된다면 이 사주는 재다신약이고 신어사주지만은 정말 잘 먹고 잘 산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프로로 갈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주는 사주팔자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사주팔자에 있는 가장 고유의 특성을 찾고 그 특기를 찾아서 갔을 때는 그 분야에서는 반드시 최고로 가게 된다. 이건 제가 누누이 동영상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가 그런 방향으로 기계를 선택하러 간다. 아니면 이게 커피 물장사를 한다면 다 망하겠죠. 이런 사주가 장사를 혹시라도 십실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장사를 하겠다면 망하겠죠. 망하니까 이게 정말 재다신약으로 가서 몸까지 망하고 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전문가요. 그쪽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주다. 오늘 제가 이 제다시작 사주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주가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사주나 좋지 않은 사주 구성에 거기에 잘 맞는 특성이 있더라. 사주 팔자에 진술충리가 다 있는데도 진술충리가 있고 모든 것이 안 좋은데도 충파를 갖고 있는데도 부동산 쪽에서는 능력발을 하더라. 좌우묘유가 있는데 그 자체에서 오히려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의사로서는 성공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제다신약에서도 이런 분야는 여기서 나를 그쪽 분야로 갔을 때는 충분히 역량 발휘하고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주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주 팔자가 안 좋은 것은 뭐냐? 엉뚱한 방향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낚으려고 헛수고를 하는 사주들이 그게 나쁜 사주고 사주 구성이 좀 좋아도 엉뚱한 분야에서 헤매게 된다고 엉뚱한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쁜 사주요 안 좋은 사주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신허 제다신약의 신허를 사주를 갖고 있어도 이쪽만 들어가면 기를 쓰고 삼수가 아니라 십수를 해서라도 이 분야에서 아동교육 쪽으로 가거나 유아교육 쪽으로 가고 이런 쪽에 관계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사주는 괜찮거나 이왕이면 이 분야로 가서 이런 분야로 가서 그쪽에서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이 운명을 바꾸고 개척하는 방법이다. 이게 명리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명리학의 특성이다. 명리학의 장점이다. 명리학의 매력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다시작 신허사주입니다. 그래도 이 빼앗긴들의 봄이 오는가 해라 이렇게 안 좋은 사주에도 이런 분야는 정말 잘 대성하고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동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동영상 주인공 이 분야 잘 한번 참고해서 꼭 반드시 이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공하고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